이에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을 참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 장관은 한미동맹에 기반한 강한 힘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새로운 평화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워싱턴 현지에서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14일 오전 에스퍼미 국방장관과 함께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최현국 합참차장 등 한미 양국의 주요 국방 인사들이 참석한 이번 참배에서 서 장관은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저희들은 늘 가슴 깊이 새기고 그분들의 그 고마운 마음을 그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화를 마친 서 장관은 우리 정부를 대표해 미국 국방부 포로 실종자 확인국 맥케그 국장에게 보국 훈장 천수장을 수여했습니다. 6.25 전쟁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을 적극 추진했고 국군 추정 유해를 선제적으로 감식하고 우리 측의 봉환 사업을 제안하는 등 사업 추진 기반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맥케그 국장과 함께 존 버드 DPAA 감식소장 역시 추후 제외 공간을 통해 보국 훈장 3일장이 전수될 예정입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서욱 장관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70년 전 미국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듯이 앞으로는 미국과 함께 새로운 평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워싱턴에서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